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볼 테니까 얼굴 안 나오게. 아이고. 여기가 원래는 542 평균이었다가 네. 올해 초에 35까지 떨어졌다가 이틀 전에 3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옆에 그러니까 전세 4,500도 되고 월세 530까지 돼서 제가 2,000에 25로 쇼부를 봤어요. 관리비 따로 6만 원 있고 이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 지상층으로 괜찮은데? 그러니까 535로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방이 지금 두 개가 여기서 이렇게 한 2m 90, 아 거의 한 3m 가까이 되고 크기는 별로 상관없고 네. 그냥 싸서 싼 거보다 화나 좀 약간 다니기 편한 아. 게 아, 길은 여기가 좋아요. 상가가 많아서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제가 차로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골목은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바로 근처에 살았거든요 작년까지.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게 막 비싸다고 느껴지면 아니야, 비싼 반지하를 가야 해서 금액은 문제보다 이게 2000에 20이면 엄청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엄청 좋아요. 반지하는 이런 게 또 있는데 지상층으로는 거의 어려워서 성능 이런 데랑 비교되는 거지. 아 그런 데는 뭐야? 성능에도 있었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여기를. 다 찍었어.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